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카이정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피가 경직되거나 날씨가 건조해 두피가 가렵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진다면 두피 케어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오늘은 125년 역사의 더모 헤어케어 라오시의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을 이용해 두피 마사지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은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산뜻하게 두피를 진정시켜줍니다. 스위스 천연 허브 성분이 두피 자극을 완화시켜 두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예민한 두피를 개선시켜 열감을 진정시켜줍니다. 얼마 전 TVN에서 방영한 신혼일기2에서 아나운서 부부가 두피 마사지를 했을 때 사용한 토닉이 이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입니다.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 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고 브러쉬를 이용해 모발을 뒤로 빗어 크게 이등분을 해줍니다.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의 마개를 돌려 사용할 준비를 마치고 크게 이등분으로 나눈 부분부터 토닉을 사용해줍니다. 점차 위쪽으로 제품을 도포하고 흐르지 않도록 손가락을 이용해 문질러줍니다. 도포가 끝나면 제품이 흡수될 수 있도록 헤어라인에 손가락을 대고 지문을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굴려주며 두상 뒤쪽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흡수가 끝나면 모근을 강화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해 가볍게 튕겨주며 마사지 해줍니다. 마무리로 두피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며 릴렉싱 해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두피가 유연해지도록 어깨부터 목까지 가볍게 손가락 끝을 이용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줍니다. 평소 두피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라오시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로 두피 고민 해결하세요.